아산문화재단의 소설형 관련서 사례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대학들을 통한 이유는 소설과 예술을 통한 소멸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예술 경영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봐서 그 모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단체를 뽑았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시도라든지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와 함께 경영에 대한 평가들을 사단법인 극단 현장의 대표 고능석입니다. 우리 팀은 오늘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에 공모를 했을 때는 지금쯤 상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불순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워크샵을 두 번 진행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두 번의 워크샵이 이번 그 마지막 발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PT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 극단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떠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종리 대학로 극장 허성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요즘 굉장히 사실은 농사와 연극을 같이 병행하느라고 농사 수확철이라고 수확철이라서 굉장히 바쁜데 저희가 오늘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서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저희가 그 불모지에서 나름대로 연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응원이고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문화재단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 자리 자체가 저희 분야를 다 떠나서 모든 예술 기관들이랑 그리고 단체들이 같이 여러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술경영지원센터 워크숍 덕분에 저희 문화체육 장관부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스페이스풀 디렉터 안소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아마도 작지만 꾸준히 한 가지 방향으로 노력해온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해온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게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소통에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